안녕하세요, 쩌리입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 오늘 영상은 제가 심한 목감기에 걸려 텐션과 딕션이 평소보다 좋지 못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종 게임 행사에서 철권 8에 대한 정보도 점점 많이 풀리는 만큼 제 영상의 댓글에서도 철권 8의 캐릭터들에 관한 질문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권 8을 준비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철권 8 대비 연습하기 좋은 캐릭터 탑10입니다. 철권 7 대비 운영법 아니면 기술이 많이 변하지 않은 걸 최고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철권 7에서의 성능은 약간만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 기준으로 참전 확정인 캐릭터들만 선정했습니다. 이번 영상엔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소개될지 함께 보시죠. 10위는 리로이입니다. 철권 8에서 제가 받았던 인상은 지금 철권 7보다는 아쉬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이 미친 기술이나 히트 시스템을 받은 데 비해 리로이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진 몰라도 이렇다 할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 리로이만의 장점인 패링이나 지팡이는 그대로 넘어온 만큼 결코 약한 캐릭터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중단 지팡이 대신 철권 8에서는 하단 지팡이로 바뀌는 만큼 지팡이의 활용성도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리로이의 대표적인 기술인 철권 최고의 카운터기 중 하나인 촌경은 여전히 건재하며 로아이를 비롯한 압박과 허밋 자세에서의 공격력은 그대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14프레임 딜캐나 위퍼니쉬 용도 정도로만 사용되는 양손 연탄은 철권 8에서는 히트 시스템의 덕을 받아 더 강력해졌습니다. 철권 7의 유통기한이 확실히 남은 이 시점에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DLC라 수리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12위의 리로이입니다. 9위는 라스입니다. 자세 파생기와 자세 간 연계가 좀 더 좋아진 것을 제외하면 지금과 큰 변동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금 찍먹해보기 좋은 캐릭터이며 철권 8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병무리가 유지되기에 콤보 감각을 익히기도 좋습니다. 콤보 때리는 손맛은 다른 어느 캐릭터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근거리에서든 정말 먼 원거리든 어느 곳에서 띄우든 무난하게 벽으로 내려가고 벽 콤보도 지금과 동일하게 때릴 수 있어 크게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중거리에서의 엘보 코로나 견제와 근거리에서 쓸 좋은 호밍기도 있어 철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거리 조절을 하는 실력도 가다듬기 좋습니다. 또한 하단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등 날로 먹을 만한 하단이 없어 움직임과 안전한 기본기 등 철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해 시작하기는 쉬워도 숙련되기는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를 해보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시리즈를 플레이하던 라스를 플레이하면서 늘린 기본기 실력이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9위의 라스입니다. 8위는 화랑입니다. 솔직히 제가 화랑에 대한 숙련도가 높지는 않아 철권 8에서의 화랑이 어떻다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처럼 혼자 하기 좋은 캐릭터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더 강한 압박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이 추가되었으며 백두산의 기술을 더 이어받은 콤보 데미지도 여전히 강력한 편입니다. 상대를 정신나가게 하는 로아이의 사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공격의 핵심 하단기입니다. 왼커잡, 오른커잡, 양잡 등 사람을 미치게 하는 여러 잡기들도 그대로 살아있어 수 틀리면 씨름 캐릭터로 변신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화랑을 대표하는 기술인 초스카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화랑의 핵심 중단기이자 콤보 시동기이므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친듯이 몰아치는 공격으로 점점 더 강력한 캐릭터가 되어가고 있는 8위의 화랑입니다. 7위는 로우입니다. 지금처럼 무난한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입니다. 많은 초보 로우 유저들에게 진입장벽으로 다가온 스위슈날도 천천히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 이번 기회에 연습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철권 7과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은 로우의 중요한 하단이며 철권 8에서는 쌍렬곤 확정타가 들어가 더욱 상향을 먹었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지도 않고 큰 데미지도 가져오지 못하지만 준수한 발동속도와 좋은 후상황을 가진 악마발이 있습니다. 악마발 히트 후 상대의 움직임을 봉인하는 14프레임 호밍기인 뒤 오른발도 아주 좋은 연계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어려운 테크닉을 요구하는 고수들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7위를 차지한 로우였습니다. 6위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펭입니다. 철권 7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 중 하나이며 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철권 8에서도 그 명성을 떨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빠른 기술들 스펙이 너무 좋습니다. 12프레임 발동 노딜 중단인데 양횡을 다 잡고
스펙상 가드시 마이너스 9프레임이지만 가드백이 벌어져서 오히려 이를 이용한 패턴을 걸 수 있는 개또라이 중단기인 제기차기뿐 아니라 10프레임 카운터기인 방면장은 일단 수틀리면 싸지르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가지 자세들이 있지만 특히 허브 스펙이 참 좋습니다. 백대시와 함께 섞어서 허브를 쓰면 엄청난 거리를 뒤로 빠졌다가 띄우는 모습도 종종 나옵니다. 가뜩이나 좋은 하단이었던 질체는 카운터 추가 탑까지 붙어서 더 아프고 히트 후 상황까지 너무 좋습니다. 팽이기도 물론 강력합니다. 이득 벽봉 중단기와 콤보 시동 하단기로 거는 숨막히는 이지는 정말 상대를 미치게 합니다. 성능 좋게 나오면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6위의 팽입니다. 5위는 트레일러 간지 원탑 킹입니다. 철권 8에서도 상대의 반시계를 얼마나 잘 봉인하고 내 잡기를 꽂아넣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력 잡기인 샤이닝, 자이언트, 머슬버스터 등의 커맨드가 지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연습해두면 철권 8에서도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킹은 잡기를 통해 히트 게이지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잡기의 중요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파크인 몸통 박치기도 철권 8에서는 히트 발동 시 강력하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활용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콤보 마무리를 좋은 병몰이 기술인 쿵따로 한 뒤 강력한 다운 잡으로 한 방에 큰 데미지를 뽑을 때 기깔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5위의 킹입니다. 4위는 브라이언입니다. 철권 8의 브라이언은 필드에서의 도발뿐만 아니라 콤보 중간중간 도발 이행이 되며 다양한 기술들이 강화가 되므로 지금보다 도발의 중요도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벽콤보 이후 도발 심리도 여전히 강력하므로 브라이언 유저의 필수 소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운영은 철권 7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쇼핑을 메인으로 이득을 챙겨가며 상대를 압박하며 사이드 킥을 이용한 거리 조절과 가드백 사기, 다양한 패턴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딸펀이라 불리는 라이트닝 블로우도 타수 장난 용도로 여전히 좋습니다. 철권 8에서도 찰진 손맛과 멋있는 외형과 기술 덕분에 많은 인기를 유지할 것 같네요. 캐릭터 이해도뿐만 아니라 철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면 적극 권장드립니다. 4위의 브라이언입니다. 3위는 클라우디오입니다. 철권 8의 클라우디오는 히트 상태에서 무한 스타버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테스트 버전에서 가장 핫했던 캐릭터입니다. 일단 히트만 켜지면 힘들게 디스펠 히트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느린 우종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벽에서 액시온만 계속 가드시키면서 하단을 섞거나 일반 번너클, 왕번너클로 엄청난 가드 데미지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컷킥도 건재해 짬발 컷킥, 뒷무릎 컷킥, 쥐설 컷킥 등 다양한 판정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다행히도 뒤엔손 호밍기도 너프당하지 않고 지금의 요상한 판정과 후리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손나락에 콤보 시동이 없어져 맨손나락으로 변해버린 건 너무 아쉽네요. 앞으로는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피셜로 가드 데미지를 비롯해 여러 밸런스 조정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너프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권 8에서는 당당히 최상위 티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캐릭터 3위의 클라우디오입니다. 2위는 폴입니다. 철권 8의 폴은 단순하게 레봉이 무한인 철권 7 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히트가 켜지면 레봉을 미친 듯이 난사하는 또라이 같은 캐릭이 되며 재수없게 이지를 틀리거나 대시가드가 뚫려 한 대 얻어맞는 순간 그대로 그 라운드는 내줘야 합니다. 강력한 분권을 바탕으로 병력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지선다 파워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물론 고트 호밍기 겸 딜캐기인 쌍부가 없어진 점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붕벽이지나 웨너퍼스웨이 심리 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콤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부터 연습할 가치가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왼, 오른, 양잡도 그대로 다 살아있어 철권 8에서도 다양한 잡기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철권 7보다 철권 8에서 더욱더 미천을 뛸 폴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폴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2위의 폴입니다. 철권 8을 대비해 연습하기 가장 좋은 캐릭터 대망의 1위는 바로 카즈야입니다. 카즈야를 비롯한 풍신류는 일단 초풍만 잘 써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캐릭터입니다. 헤이아치와 데빌진이 참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풍신류 유저들은 일단 카즈야로 갈아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풍류 유저들도 평소 풍신류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다면 지금이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카즈야는 다들 겪어보셔서 잘 아실만한 나락을 필두로 한 강력한 이지선다, 리스크가 큰 나락뿐만 아니라 퇴세 등 안전하고 좋은 하단, 사자와 좌종을 비롯한 든든한 중단 라인업, 수틀릴 때 나오는 기원권과 숙련된 풍신류들을 위한 기원초,
철권팔에서도 최고의 기술로 군림한 초풍은 히트버스트 콤보의 발견으로 더더욱 미친 기술이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초풍과 함께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 철권팔을 대비해 연습하기 가장 좋은 캐릭터 1위 카지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철권팔에 대비해 연습하기 좋은 캐릭터 10개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철권팔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될 때의 성능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꾸준히 캐릭풀을 넓혀간다면 철권팔이 출시했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10개의 캐릭터 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위주로 준비할 예정이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